여러분이 어떤 문제 있을지 모르는데 문제를 얼른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응답이 잘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빠르게 응답받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해를 또 맞이하는데 여러분이 새해 어느 정도 응답받을 것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척도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경신이라 그런 겁니다. 우리는 주로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이 잘 발견한 게 뭐냐니까. 축복받은 사람이 잘 발견한 게 뭐냐 그러면은 갱신할 것을 빨리빨리 발견하고,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갱신을 잘합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응답 못 받은 사람들 보면은, 잘 안 된 사람 보면은 뭐가 안 되냐 그러면은 갱신이 잘 안 되고 그랬습니다. 아까도 우리 이복근 전사가 사모님하고 둘이 잠깐 한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세빈이 공부하는 것 같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눈치를 보니까. 세빈이 너무 쪼아대지 마라 하고 이제 사모님 얘기하니까 우리 이복은 전사가 하는 말이 배운 대로 한다고. 이제 배운 대로 한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 이제. 근데 그러면 어째서 그때는 그렇게 하고 지금은 그러냐. 살다 보니까 그거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으니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으면 빨리 뭐 해야 돼요? 빨리 이렇게 갱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도 가장 좋은 축복이 뭐냐면은 갱신입니다. 여러분 2019년에 여러분 축복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 2018년에 갱신하면 2019년에 축복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갱신이란 말이 우리가 좀 말은 쉬운데 사실은 조금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게 갱신 안 되게 체질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뭐냐면 이 발견만 해도 굉장히 이게 내가 갱신할 것이구나 이렇게 발견만 해도 굉장한 큰 응답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갱신 안 해도 갱신해야 되겠구나. 발견만 해도 일단 뭐부터 없냐면 속 터진 것부터 없어져요. 왜냐면 내가 갱신해야 되는지 모르고 자꾸 안 바뀌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 안 바뀌어진다고 생각하고 보고 있으면 어때요? 내 속이 터진다니까 지금. 그 내 속 터지면 그게요 굉장히 뭐냐면 사단에게 쓰임받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내가 갱신을, 저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면은, 일단 뭐냐 그러면, 속 터지는 것은 좀 들어가네요. 속 터지는 것 들어가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그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최소한, 사단에게 쓰임받는 일만큼은 안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 응답 중에 응답이구나. 갱신이. 축복 중에 축복이 갱신이구나. 우리 손 집사님 어떤가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박 집사님한테는 내가 말씀드렸더니 박 집사님은 그런다 그러시더라니까요. 그럼 뭔 얘기했으니까 아니 내가 해보니까 뭐냐 아니 주로 이제 전에는 이제 뭔 말을 하냐니까는 뭐냐면 그것만 알았어요. 이제 내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겠죠. 뭐냐니까 이제는 결혼을 하게 이제 천연종각이 결혼하게 되면은
바뀌는 게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는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단체에서는 뭐 합니까? 결혼 예비학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니까 내가 보니까 그건 말 일이 아니에요. 뭐 하냐 그러면은 뭐라 그래야 되니까 그거 시부모 학교도 있어야 되고 장인 장모 학교도 있어야 되겠다. 장인 장모 학교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말을 이제 우리 박사님한테 이 말씀 드렸더니 박사님이 근데 그거 인자 아냐 이제 이런 우리 박주사님은 벌써 이제 그 며느리 본지가 뭐 한 20몇 년, 뭐 30년 이제 다 같이 30년 가까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거 이제 진작부터 아신 거래 지금. 나는 며느리 본지가 얼마 안 되니까 아 시아버지 시어머니라는 것도 공부해야 되겠구나. 아마 이제 우리 손집사님도 우리 이권사님도 아마 조금 이렇게 느끼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뭐냐니까는 이게 그게 뭐냐니까 갱신해야 될 거예요. 이거 이러 안 하면 차고요. 이상한 사람 되어지고 차 그러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늘 축복받은 사람들은 뭘 잘하냐니까 갱신할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최고 은혜가 뭐냐 갱신할 거 찾는 거예요. 이 갱신할 거 딱 찾고 그럼 이제 갱신할 힘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 오직 성령인데 이 말씀은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 갱신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뭐하냐니까 능력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뭐 이상했냐면 막 자기 하고 싶은 것대로 해보려고 능력을 하더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랬다지 않습니까? 나 40일 금식기도 해야 되겠다. 왜 그랬냐? 왜 40일 금식기도 하려냐? 장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장로를 내가 능력받아갖고 박살 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이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다시는 장로 박살 낼 필요 없이 되어버렸다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내 잘못돼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바보가 돼버렸으니까 그 본인이 이제 바보 돼버렸으니까 뭡니까 이제 장로님 박살낼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그런 일이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능력 말하면 뭐냐 그러면은 뭔가 무엇을 박살내버리고 뭔가 끈 잃어버리고 막 이러려고 막 능력 받으려는데 능력 중에 최고 능력.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냐? 갱신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한번, 이번 주에는 많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니까, 갱신할 것을 생각하지 말고, 갱신이 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라니까요. 갱신이라는 게 뭐냐? 내가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를 잘 따르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내가 갱신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갱신이라고 많이 생각하면 굉장한 많은 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니까는요. 이번 주에 내가 받으러 냈는데 성경은 우리 보고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우리 보고 시한부 인생이라고 얘기했다. 암 환자만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한부 인생. 죽을 날이 다 정해져 있다고. 다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런데 그건 내가 진짜부터 한 얘기인데요. 이번 주에는 잠언 27장 1절을 내가 잠언 27장 1절을 하루에 두 번씩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잠언 27장 1절을 하루에 두 번씩 꼭 쓰잖아요. 구원의 길 하면서. 이번 주에 내가 잠언 20장 1절 쓰면서 뭘 봤냐니까 시한부 인생 정도가 아니라 하루살이 인생이구나. 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잠언 20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한 날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오늘 한 날 뭔 일이 있을지 모른다. 사람 그래요. 우리 다 보면 그러잖아요. 어젠가 그젠가 뭐 지금 KTX가 뭐 탈선했다잖아요. KTX 늘 고장난 것은 이제 일상이 됐는데 이번에 어저께는 탈선하고 KTX가 부러졌어요. 지금 뭔 저런 일이 생겼냐. 그건 전혀 생각을 못한 일이라니까. 그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 우리는 뭔 생각합니까? 천년 만년 살기 계획을 세우고 오만 머리 다 아프다니까. 그렇지? 천년 만년 살기 생각하고 오만 머리 다 아파요. 그 성경은 뭐라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늘 한 날에 뭔 일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 하루살이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하루살이 인생이 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진짜요 갱신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하지 않느냐.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진짜 뭐냐니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느냐. 야곱이 엄마 밑에서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엄마 밑에서 팥죽이나 쓰고 있는데 축복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능력을 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팥죽 쓴 데는 별 능력이 필요 없잖아요. 팥죽 쓴 데는 뭐 그렇게 많이 축복받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발견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뭘 발견하게 됐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뭘 발견했냐? 진짜요. 세상을 지금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살펴봤던 본문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잊어버리지 마냐니까. 우리가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안 믿을 때나 똑같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우리 정 권사님이 지금 29살 때 만났는가 30살 때 만났는가 그때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50이 넘어가지고 할매가 됐어요. 할매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뭐냐? 아, 20 몇 년을 했는데 응답이 별로 안 오는 것 같아. 그때 답답한 건 지금 똑같이 답답하다니까요. 거의 대부분 사람이 이러다니까요, 지금. 이대로 가면 앞으로 20년 지나서 이제 70 몇 살 됐어도 똑같은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어째 똑같았냐? 내가 목사 돼갖고 30년 됐는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다가 발견다. 도대체 아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데 왜 안 나타나냐. 다른 데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뭐하냐. 내가 나한테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한테 갇혀있는 이게 단순하게 지금 나한테 갇혀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세상이 움직이고 돌아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건 누가 만든 거냐니까. 그게 최종적인 그걸 최종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그 조율하고 그걸 만들어낸 게 누구냐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사람을 완전히 망쳐버리려고. 사단은 계획을 했다니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뭐라고 그러냐. 마귀가 공중으로 쫓겨난 하늘나라에서 공중으로 쫓겨났는데 공중으로 쫓겨난 인간이 지구로 내려올 때 이를 갈고 내려왔다고 적혀졌어요. 이를 갈고 내려왔다니까요. 이를 갈고 내려오면서 뭔 이를 갈았냐. 이제 일을 갈고 내려왔는데 뭔 일을 갈았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실패시키기로. 사람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로 이를 갈고 내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면 엄청 싫어합니다. 내가 결혼식 주례에서 이 말했더니 결혼식 끝나고 그냥 막 오만 욕을 다 하더라. 하더니 말도 이때 또 그러세요. 또 그 지금 우리 체육장님이 이제 그 이제는요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노트에다 이제 그런 걸 적어놨대. 이제 그걸 우연히 탁 누가 보고는 사단만 써져 있다고 그 이상한 교회다고. 그거 이 말만 하면 되게 싫어한 거 있죠. 왜 그런 거 싫어합니까? 그 이상해. 그것이 알려질까 봐서. 그것이 알려지면 손해보는. 그것이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꼭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사단의 목적을 예수님이 적어놨다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런데 걔가 그 목적을 이루려고, 그냥 단순히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목표를 이루려고. 그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루려고 그러냐.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9절. 그걸 이루려고요. 우리 말로 말하면 뭐하니까 이를 갈았다니까요. 내가 이를 갈아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됐는데 이를 갈고요. 우리는 이를 간 사람 보면 그 이를 간다면 그거 뭐냐니까 깊이를 걷겠다는 말이거든. 사단이 이를 갈면서 하고 싶은 게 뭐냐.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사단이 사람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냈다니까요. 그게 뭐냐? 나중심입니다. 사람은 나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나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니까요. 전능한 사람 같으면 자기 중심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보니까 우리 형제간들이 조금 강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우리 형제간들이 주로 보면 이제 뭐 결혼해서 하는데 전부 이제 대체로 자기 중심대로 이렇게 이렇게 살아요. 요 말 함께 이제 웃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딸이 우리 식구들이 다 강하더라니까. 근데 내가 보니까는요 우리 아버지가 강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사실은 워낙 우리 아버지 강하니까 못 이겨먹어서 그렇지 우리 어머니도 굉장히 강했지 않냐 싶어요. 내 지금 짐작에. 그러니까 나중심이 강한 우리 아버지, 나중심이 강한 우리 어머니 밑에 태어난 우리 육남매가 꽤 나중심 강한. 그러니까 나중심 강한 여기서 딱 이러니까요. 나머지 식구들이 뭐냐. 그래가지고는 모이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요. 우리 이제 매형들 셋 이제 매제 하나까지 넣으시거든. 모이면 뭐냐 이가는 뭐 이런 거야. 이제 평소 때 워낙 이제 워낙 이제 강의 갖고 막 자기만 늘어나 그러니까 강의 갖고 막 하려고 늦었고요. 따라와야지.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잘하면 상관이 없겠지. 근데 잘해도 사실 욕을 먹거든요. 근데 잘못한 게 많아. 그러니까 욕을 먹어도 뭐 이제는 막 훨씬 뛰어서 곱배기로 먹고 10배로 먹고 막 이러는 거 있죠. 이게요. 여러분 그 나중심 이것이 누가 만든 것이냐. 그게 사단이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중심 딱 되면 점잖습니까? 사단이 도와줘요. 나중심이 센 사람을 도와준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심이 센 사람이 대부분 능력이 있어요. 대부분 능력이 있다니까. 그걸 보고 창세기 6장 문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중심
센 놈, 이거 좀 마귀, 나중심 센 이거 하나 나타나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막 무슨 일을 하도록. 그래가지고 그 능력이 있으니까 되냐? 성공도 안 하니까요. 근데 그게 참 성공이 아니거든. 그게 거짓 성공입니다. 왜냐니까 그 사람은 그 성공한데 남 다 죽이거든요. 나중에 보면 심지어 자기까지도 전부 지금 죽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뭐냐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적은 지금 전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니까 되냐, 그 나중심 돼가지고 그래도 조금 성공한다고 산 사람들이, 예, 내 사실은 죽었는 그 사람들이 한 10%. 그 나중심대로 돼가지고 막 살라고 발버둥 친 사람들이 한 50%. 한 40%는 이제는 뭐냐, 완전 다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해가지고는 어떻게 했냐, 이제 아주 구제 대상. 이런 사람 대상이 한 40% 됐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성공했는데, 한 10% 사람이 성공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기 능력으로 성공했지만은 사실은 사단이 준 능력. 그래서 지금 그거를 본격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단체들입니다. 그거를 뒤에서 총 조절하는 단체가 유대인들이라니까요. 이들이 아주 무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뭐냐, 단순히 얘기해놔요.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책 보는 것도 사실은, 왜? 책이 거의 그런 책이라니까요. 전부 지금 나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요. 봐보세요. 봐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속임수 가장 잘 넘어간 사람들이 누구냐? 교수나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요. 요새 사이버 대학 공부하면서 듣기 싫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냐니까 거의 이제 그걸 해가지고. 그런데 너무 지금 심각하다고 지금 느껴지는 겁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되냐, 인간이요 완전히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갈려가 살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멸망받을 세상을 살리라고. 왜냐니까 세상에서는 이걸 살릴 길이 없습니다. 왜냐면 세상은 못밖에, 세상에서는 못밖에 할 수밖에 없냐면 나 중심의 삶 이것밖에는 모른다니까요. 다른 삶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강한 사람이 그래도 성공한다니까요. 그것이 약한 사람들은 거의 뭐냐, 구제 대상 돼 있다니까요. 지 아까림도 못하고 밥도 못 먹어서 한다니까요. 그 사단이 준 능력도 못 받고 막 살라고 발버둥 친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 된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뭐냐, 더 자기 중심 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발달해 가면서 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뭔 삶을 얘기를 합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책임져도, 내가 나를 책임져도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의리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걸 보고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삶은 뭡니까? 내가 나를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보혜사가 나를 지금 축복하는 그 삶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삶의 축복을 뭡니까?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진짜 삶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저 지금 나 중심의 삶으로 망해져가는 세상 살리라고,
나 중심의 삶을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저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라고.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그러면 전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도도 완전 오해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했냐? 큰 교회 부흥시키는 도구로 지금 전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막 전도하려고 전도지 나눠주고 막 길거리에서 지금 부침개 나눠주고 하는 그런 전도만 지금 대단한 전도인지 알고 있다니까요. 그 지금 우리 교회도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전도하려고 아니라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이 막 주로 나눠주면 안 보겠지만은 그래도 혹시라도 볼 사람들이 있을까 봐서 지금 우리 지금 전도 좀 나눠주고 지금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눈에 보이는 전도보다 훨씬 중요한 전도가 뭐냐니까 눈에 안 보이는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저렇게 지금 나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나 중심 삶 살라고 고생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축복을 줬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뭐랍니까? 구원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 그 구원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구원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것이 들어있으니까 아직 성취된 것도 있고 성취 안 된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성취 안 된 거를 성취되는 것 생취된 것인 양 누려라 그 말입니다. 그걸 보고 기도를 한다니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니까 이 구원에 들어있는 축복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CVDIP에서 뭡니까? 이미지. 이미지 그러란 거야. 내가 지금 욕심대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니까요. 구원 속에 담겨진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거를 아직 내가 지금 안 왔어도 온 것 같이 똑같이 누리라. 할렐루야. 그거 보고 이미지를 한다니까요. 그거를 누리려 그러는데 뭐 때문에 못 누냐니까? 나 때문에 못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나 아까 지난주에 말했더니 왜냐면 나도 그 나 중심이라는 그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전부 나 중심으로 이 생각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를 빨리 바꿔버리라. 할렐루야.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말씀 적용이라고 한다니까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프랙티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축복을 누리는데 방해되는 게 자꾸 나와요. 방해되는 게. 내가 지금 이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구원 안에 들어있는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거를 내가 누리면 되는데 그걸 내가 못 누리다가 속 터진다니까요 지금. 그거 못 누려가지고 막 문제를 만들어낸다니까요 지금. 그거 왜 못 누리냐? 그 사람 때문에 못 누린다고. 그 일 때문에 못 누린다고 한다니까요. 그 사람 때문에 못 누린 게 아니라니까. 내가 나 중심의 그것 때문에 못 누린다니까요 지금. 정권사님 이해되는 중이죠? 그래서 뭐냐? 내가 바뀌어버리면 된다 그 말이요. 이제 그게 적용이고 그거를 아까 고상한 말로 얘기했잖아요. 갱신. 그걸 보고 프랙티스라 간다. 그걸 보고 이거면. 그러니까 내가 자꾸 누리다 보면 내가 바꿀 것이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윤건사는 그걸 한숨 쉬면서 하면 안 돼. 그러면요. 뭐 하게 되냐. 이제 내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는 뭐냐 그러면 막 불신자 데리고 올라 그래요. 먼저 뭐냐 그러면 기준신자부터 살릴 수가 있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 굉장히 많이 부흥되고 그럴 겁니다. 왜냐니까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니까 어떻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냐니까 이제는
불신자의 문이 열려져요. 어떻게 했냐? 그 사람들이 참 안 그런 척하고 있거든. 나 또 얘기해야 되겠다. 우리 정권사 처음 만났을 때요. 저렇게 멋진 여자가 없더라니까 아마. 내가 총각이었으면은 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내가 그때 어마어마한데 우리 부인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반할 리가 없지. 나는 그때부터 그 전에부터 지금까지 여자라고는 우리 집 사람밖에 모르니까. 또 다르고. 그렇게 탁 이거 멋지게 생겼더라니까요. 그런데 뭐냐? 속으로는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니까 숨은 문제가 다 있는데 그 숨은 문제를 감춘이라고. 감춘이라고 나. 나 그런 사람 많이 많죠. 그러니까 막 그 나 막 처음에 막 이 숨은 문제 있을 때는 엄청 꾸미고 다닌데 이 숨은 문제 해결되면 그때부터 잘 안 꾸미대. 그러니까 내 주위는 별로 안 꾸미는 사람은 없어. 그 전에는 엄청 꾸미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해결되거라 뭐. 그 내가 왜 그 말이냐? 그 숨은 문제에 있는 그 사람에게 그럼 보인다니까요. 불신자 만나면 저 사람 숨은 문제가 그 숨은 문제에 살짝 답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살아버린다니까요.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 1년간 우리가 뭡니까? 전도 훈련이라는 걸 보고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죠. 전도 훈련은 뭐냐? 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 뭐냐?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것이 제대로 된 사람이 오늘 시편 4편 7절에 보니까 봐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할렐루야.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아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지금 이게 안 돼요. 뭐가 안 됩니까? 불신자들이 지금 물질적으로 많이 풍성해가지고 기쁘잖아요. 그 기쁨보다 그리스도가 내게 있는 기쁨이 더 커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세상 사람들이 일 잘 돼갖고 하는 기쁨보다 훨씬 더 커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복음의 완전성. 복음의 충분성. 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충분한 축복을 완전한 축복을 항상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멸망하는 세상을 살리게 하라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점점점 지금 나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고 그것이 어떤 결과가 오는지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점점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세상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축복을 누리고 저 멸망하는 세상을 살리게 하라가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